식사 준비도 함께하는 두모녀. 때마다 종류와 조리법을 달리하면서 식단에서 끊이질 않게 한다는 버섯. 숲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쌀이 버섯 있잖아요. 쌀이 버섯이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거 그냥 먹으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삶아서 다시 건져가지고 된장찌개에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맛은 좋은데 독이 있어요, 쌀이 버섯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섯이 뭐였어? 들기름하고 그 짜운 거. 그 들기름하고. 잘 볶아. 잘 맛있게. 와, 맛있겠다. 저게 쫀득쫀득한 게 씹히는 식감이 정말 좋거든요. 아하, 주거니 받거니 챙겨주는 두 분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맛있다. 아직도 안 녹고. 암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군맨. 급격히 떨어진 체력 때문에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이후 더욱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때문에 육류도 양은 적지만 주 2회 정도로 드신다고요. 항상 운동을 해야 돼. 밥이 꿀맛이야. 85세에 와 군맨을 만나봤는데 직장암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태권도로, 운동으로 이렇게 암을 이겨낸 우리 어르신.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노력하고 내가 몸에서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개발해가지고서 정말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세상 깨달았습니다.